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 지금 천국의 계단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차트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자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시장 자체도 뭐 코스닥이 지금 살짝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매수할 만한 종목이라든지 우리가 잡아 넣어야 될 종목과 이제 시장 분석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시장을 일단은 좀 확인을 해보면은 뭐 코스피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 좀 고가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밑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결국에는 이 수급적인 부분,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로 들어오긴 하지만, 좀 대형주, 뭐 삼성전자 이런 데 위주로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 하락 상승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는 지수 대비 올라간 것보다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카카오 분석에 앞서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있었어요. 자, 뭐냐면은 이 만두예요. 자, 오늘 만두, 어제 오후부터 이상하다고 했는데 이제 만두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것도 제가 3만 뭐 7천 원 부근에서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좀 추천을 해드렸을 때 당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뭐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만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매수 좀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디어 드렸던 만두 내용. 열쇠를 열었습니다. 야, 만두를 37,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만두 최근에 자동차 분위기 굉장히 좋아서 뭐 3만 원 밑에 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두를 37,000원 부근에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제 영상을 듣고 기억을 하셨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많이 나왔고, 평단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은 이때 당시에 10월 4일 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때죠. 이때 10월. 그럼 10월 5일 날뭐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를 하고도 평단 관리도 하고도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 날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만두 오늘 45,900원 이렇게까지 가면서, 우리는 이제 아침에 되게 정신이 없었어요. 만두를, 자, 만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45,000원 위해서 일부 수익 챙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원래 목표가 자체가 4만 원 정도, 41,000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좀 45,000원 만두 정정을 하고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챙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매수를 하셨으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도 날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은 뭐 패노션도 그렇고, 자, 패노션도 우리가 수익이 났는데, 같이 묶어서 볼 패턴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대주산업이고, 자, 대주산업도 우리가 또 수익이 났어요. 대주산업도 이렇게 수익이 오늘 충분히 여러분들 뭐 방에서는 매수하고 충분히 여러분들 28,65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 챙길 수 있었고, 이 대주산업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방에 오셔가지고 좀 저랑 같이 수익적인 부분도 좀 크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뭐 1개월 하시면은 33만 원, 2개월 하시면은 44만 원, 6개월에 99만 원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번호로 뭐 010-8619-9991 이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같이 진행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혼자서 수익 안 나는 거는 앞으로도 수익 내기 힘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고,
저랑 같이 좀 수익적인 부분도 좀 챙겨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만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저랑 같이 하시면서 수익적인 부분이랑 좀 안정적인 부분도 좀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를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뜯어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뭐 보시면은 이때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찍고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거를 좀 천국의 계단으로 가고 있는 모양 자체를 만드냐라고 분석을 해드리면은, 분명히 이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는 다 이미 없어진 물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는 이쪽부터 시작을 하는 물량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고점에 있는 이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서 하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1차적으로 어느 정도는 매도가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밑으로 빠졌다가 위로 다시 한번 살짝 반등이 나오는데, 뭐 웬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좀 밀리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슬금슬금 사람들이 조금 팔다가 다시 밑에 찍고 반등이 여기서 나오니까 아마 이 물량 자체가, 매도 물량 자체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라인이 한번 더 빠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개파락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 개파락이 나왔을 때도 일단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다시 찍고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을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갈림길인데, 일단은 여기서 5일선 자체를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횡보를 살짝 하거나 밑에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다시 한번 좀 쏠 수 있는 그림 자체를 그려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1번, 2번, 3번 이 세 번째 파동, 어느 선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서 이 세 번의 파동을 만들어서 움직이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이전에 움직임 자체를 좀 보시면서 다 물량 자체를 좀 파악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 위로 갈 때 지금 굉장히 이 위로 갈 때 카카오 게임즈가 있었어요. 카카오 게임즈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밑으로 가고 위로 올라갈 때 이제 슬금슬금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슈 자체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뭐 장에 뭐 시총이 얼마다, 뭐 작업을 뭐 IPO 작업 착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사들이 요즘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뱅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카카오뱅크 말고도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미 지역의 북미예요 웹툰 플랫폼 뭐 이제 다파스 미디어에서 좀 본격적으로 IP 공급에 나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에 일본의 피코마가, 카카오 재팬의 피코마가 일본을 넘어 좀 글로벌 웹툰 시장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미 시장 공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시장 공략에 성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이 카카오 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잘 보시더라고요. 저는 뭐 잘 안 보긴 하지만 가끔 한 번씩은 뭐 체크하는 정도, 그냥 구경하는 정도, 이 정도로만 보고 있긴 하지만은 좀 이렇게 빠져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재밌다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매니아층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 상장 일정을 좀 밟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글로벌의 IP 무대에서도 좀 어느 정도는 활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파스라는 곳은 2013년도에 이 설립을 해서 북미 지역 내 최초로 웹툰 플랫폼을 좀 향후 이제 북미 지역 내 연재 형태를 통해서 이제 웹툰 형태를 대중문화, 웹툰에 대해서 좀 대중문화로 정착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월간 이용자를 보게 되면은 뭐 300만 명 이상이고, 뭐 8만여 종의 작품, 그리고 뭐 80개의 오리지널 IP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랜 기간 동안 카카오 페이지랑 타파스가 좀 파트너십을 굉장히 유지를 잘 해왔기 때문에 좀 11월 최대 주주로 등극해서 좀 타파스 해외
관계로 좀 편입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뱅크부터 시작을 해서 페이지, 커머스 이런 게 너무 많이 엮여 있고 카카오 사업 자체가 굉장히 넓혀 나가고 있고 뭐 3분기만 해도 1조를 돌파를 했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잡고 있는 이 35만 원이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가고 꾸준하게 이런 거는 뭐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밑에 30만 원 밑에 내려오면은 아, 한번더 사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지. 굳이 뭐 35만 원에 매수인데 이거 조금 올라가고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팔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좀 여러분들의 손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 수급 자체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부터 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뭐 결국에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좀 어제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제도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포인트는 기관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기관들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개인이랑 반대로 가는 이 테크를 타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지수가 뭐 상승을 하건 말건 이것보다 이 포인트보다도 지금 개인들 그냥 반대로만 움직이는 포인트로만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뭐 재무제표랑 좀 이런 수급 같은 것도 전체적인 수급도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지 뭐 그냥 이거 가네 마네 하면서 그냥 이거 간다 싶어서 매수하면 또 결국엔 또 물리고 이게 좋대. 이거 뭐야? 이거 왜 가지? 하고 또 뒤따라 들어가면 또 세력들한테 뭐 회식시켜주는 뭐 돈이나 상납하고 뭐 이거는 거의 돈 상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주식이 아니라 그냥 세력들 회식비 벌어주고 세력들 뭐 맛있는 거사 먹으려고 돈 상납하는 거니까 좀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좀 그런 매매 습관을 여러분들이 좀 하지 말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카카오를 좀 재무적으로 더 뜯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카카오 시가총액 자체가 이 정도예요, 지금. 이 정도 라인에 있는데 자본 총계가 이제 7.5조 원에다가 이제 당기순이익이 좀 1,500 이렇게까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뭐 1,500원 가까이 내는 기업의 주가치고는 매우 비싸 보이긴 해요. 그리고 뭐 PBR이라든지 자, PBR이라든지 뭐 퍼로 치면은 뭐 60에 가까운 이 정도 뭐 70 넘고 5 이상 나오고 있는데 자, 카카오가 굉장히 지금 비싸 보이긴 하지만 이런 정도의 속도로 만약에 계속해서 성장 속도를 꾸준히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3년 후에도 좀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 한 50만 원, 60만 원좀 주가 자체가 두 배, 세배 정도까지도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투자라는 게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이 얇은 부분을 좀 얇게 보지 마시고, 좀 넓게, 시야 자체를 넓게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고,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는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뭐 매수하시고, 매도하시고, 후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 있어서는 좀 뒤늦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좀 매수 전략으로 제가 계속해서 짜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담아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대양전기공업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자동차 관련주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뭐 만도부터 시작해서 S&T 모티브 수익 내주고 그다음에 현대 위아 수익 중이고 현대차 수익 중 그리고 지금 이 대양전기공업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게 그만큼 지금 자동차 종목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끌고 갈 거는 끌고 가고 단기로 차익적인 부분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좀 뽑아내기 위한 거예요. 만도는 어차피 우리가 끌고 가고 현대차도 끌고 가고 그러면 S&T 모티브나 현대 위아라든지 이런 종목은 우리가 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좀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때 뭐 차트 자체가 지금
한번 고점을 찍고 이 네 번 여기까지 좀 다시 밀려서 내려왔어요. 이 라인이죠. 결국에는 이건 단기적으로 붙으니까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같이 내려왔다가 반등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오늘 올라갔다가 좀 지수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자동차도 살짝 밀리면서 빠지긴 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오늘이랑 월요일 이 라인 자체를 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한번 큰 힘이 거래량이 발생이 됐을 때는 눌렸다가 다시 한번 또 큰 힘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거를 붙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이 거래량이 생각보다 조금 부족해요. 생각보다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좀 월요일까지 좀 반등 뭐 지지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도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종목으로만 좀 끌고 갈 수 있고 이런 안전한 종목으로만 추천을 드린다는 거는 꼭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